여러분, 안녕하세요. 추렁이네 다육이입니다. 예, 오늘 제가 그 1번 거리대에서 지난번부터 계속 그 공기 뿌리가 올라와서 제가 레티지아를 오늘 하기 전에 했거든요. 뽑아봤더니 밑이 다 지금 뿌리가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아이가 공기 뿌리가 엄청 심하죠, 밑에. 그래서 이 아이는 보니까 고사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들 살려고 그 바로 여기 줄기하고 여기 로제트 사이에 이렇게 공기뿌리를 낸 거거든요. 이 아이는 나중에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 이렇게 지금 다 말랐습니다. 밑에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렇게 공기뿌리가 났습니다. 한 묻은 부분이 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이가 살려고 이렇게 공기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화분갈이를 해주려고 그러다가 영상을 잡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공기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이 아이들이 나중에 데리고 온 아이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공기뿌리가 굉장히 좀안 좋은, 계속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지난번부터 하긴 했어야 되는데, 상황이, 이 아이는, 보면, 이 아이도 공기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, 여러분.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여기는 지금 한번 뿌리를 잘라서 봐야 될것 같은데, 여기 보면 뿌리가 뭐 곰팡이가 났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, 아이들. 근데 지금 여기 공기뿌리가 이렇게 서서히 나요, 여기도. 그러니까 제 기능을 지금 못하는 거죠. 한달 동안 좀 거리대를 조금 등한시했더니, 일이 있어서, 이렇습니다. 그리고 한번 볼게요. 다른 아이도 볼게요. 이 아이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. 이 아이도 지금 공기뿌리가 엄청나죠. 이 밑에 뿌리 기능이 지금 엉망인 것 같습니다. 밑에는 여기 고사가 됐어요. 잘라서 다시 식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아이들이 중간에 다시 심었던 아이들이거든요.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여기가 지금 다 뿌리가 죽었거든요. 여기 지금 아이들 잘라서 줘야 될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이제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거든요. 근데 이 아이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엄청나게 위로 솟았어요. 이렇게 뽑아볼게요. 이건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도 이렇게 새뿌리가 살살 나죠. 요것만 제가 이렇게 키웠던 아이인데, 저 아이는 이제 데리고 와서 다시 심었던 아이거든요. 제가 봄에 심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이렇게 실뿌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. 지난번부터 계속 아이가 안 좋았거든요. 위에 공기뿌리가 나오고 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 확인을 안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. 다시 받으면 이 아이는 같이 다시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에 기능을 못하니까 여기 뿌리가, 실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이 줄기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거든요. 여기 한번 잘라볼까요? 잘라봐야 되겠어요, 여기. 한번 잘라볼게요. 이 아이들이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, 지금. 다시 예쁘게 이제 심으면 될것 같거든요. 이렇게. 이 이제 올라왔던 아이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뿌리를 좀 잘라서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여기는 지금 뿌리가 많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꽂아줘야 될것 같고요. 이 아이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거든요. 지금 여기도 이 아이는 조금 뿌리 정리하고 뿌리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뿌리 정리를 하고 그대로 심어주면 될것 같고요. 이 아이도 거의 지금 고사가 됐어요. 여기 보면 뿌리가 합식했던 아이인데 옆에 그냥 꽂아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. 여기도 보면 지금 수간적으로 까맣게 이 아이는 그냥 옆에다 꽂아줘야 될것 같아요.
이거 중간에 제가 심어준 거거든요. 근데 여기 지금 타고들어서, 네, 여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위에 살짝 얹어줘야 될것 같아요. 네. 여기다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난석을 깔겠습니다. 난석을 좀 많이 할게요, 배수처럼. 그리고 여기에 마사를 좀 넣고요. 네, 여기 한번 자리를 맞춰볼게요. 여기 UI가 예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. 좀큰 듯하긴 한데요. 이 아이들 또 꽂아줘야 되니까 앞에다가. 이렇게 해서 저 아이들을 뒤에다 꽂을까요? 그래서 이게 뭐가 묻었어요? 비닐이 들어갔네요. 이렇게 꽂아주고 같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중간에 이 아이들을 이렇게 꽂아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 레티지아가 물이 돌면 굉장히 예뻐요. 그래서 제가 단품으로만 키우다가 이제 아이를 그때 풍경채 다육농원이라고 양주에 있는 곳에서 사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곳에서 사서 이제 합식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들이. 요새 또 뿌리가 한 일주일만 있으면 또잘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고 이렇게 심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놓고. 근데 저기 그 잘라놓은 아이들 줄기가 이제 잘못되고 거기에 이제 올라온 아이들은 다시 심어서 아이들 얼굴을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에 루통가루를 좀 묻히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루통가루를 개어사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손가락 그냥 바르고 혹시 모르니까요. 뿌리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루통가루를 다 바르고 얹어주겠습니다. 예, 루통가루는 상비약으로 우리 그 의약품 상비약처럼 다육이 키울 때 하나씩 놓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. 해주고. 중간에 이렇게 꽂아서 아이들 그때도 이렇게 꽂아준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뿌리가 활착이 안 돼서 그랬던 건지 기억이 잘안 납니다. 하도 오래돼서 이렇게 놔두고 중간중간에 흙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. 하고 이 아이들은 그냥 얹어 놓을게요. 여기다가 꼽아 놓으면 살 아이는 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도태되기도 할것 같아요. 싹 빼서 얼굴을 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뿌리를 잘라서 다시 받으면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로제트도 예뻐진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가운데도, 긴 틈에도 좀 흙을 채워줄게요. 거리대가 지나치게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요. 제가 좀 방심을 한것 같아요. 계속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
예. 신경을 안 썼더니 다육들이 뿌리가 고사된 게 있고 분사가 알았는데도 그때 바로바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이렇게 해서 금방 뿌리 활착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중간에 흙이 계속 들어가거든요. 여기가 흙이 계속 들어가서 이 아이도 여기다가 다시 꼽아주면 저는 핀셋으로 손 넣어주고요. 손 넣어주고요. 이제 복토 해주면 되죠. 그리고 이 아이가 또 예민한 아이가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 그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또 이 마사로 복토를 안 해줘도 로제트에 물을 줬을 때 물이 닿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그래도 요 아이들 안에 적심해서 지금 잘라놓은 아이들은 또 물 주면 로제트가 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도 한 번 넣어주겠습니다. 이왕이면 아이들 깊숙이 묻었거든요. 제가 예,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. 요거는 EM에 살짝 희석해서 놓은 물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 잘 내리도록 좀 뿌려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늘에다 제가 일주일 놔뒀다가 이제 물 주려고 합니다. 뿌리 잘 내릴 것 같아요, 요즘은. 예, 이렇게 해서 레티지아 정리를 했습니다. 보니까 2000년 9월 17일 날 분갈이를 맨 처음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리고 봄에 또 다시 했는데 날짜를 변경을 안 해놨던 것 같습니다. 그대로 꼽아 놓겠습니다. 예, 오늘 레티지아 분갈이를 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